여기도 아이고 얼마나 많은지 이쪽에도 지금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고요. 많아도 많아도 떼어내니까 너무 많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은타세TV입니다. 제가 한 3일 영상을 안 올렸죠. 계속 여기 자고들 떼어낸 아이들, 자고들 씻느라고 아직도 지금 이렇게 다못 씻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짬짬이 씻느라고, 그리고 뭐 손님도 왔다 가고 늦게 퇴근하고 그러는 날은 하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심어야 되는데 화분도 많이 모자르고 제가 지금 화분을 두 번이나 샀어요. 두 번이나 샀는데 한 50개? 거의 60개 샀는데도 택도 없고요. 자구가 지금 떼어놓은 것만 한 100개 되나 봐요. 100개? 자, 우리 여기 난도질 쳐놓은 야생 콜로라타는 이렇게 꾸둑꾸둑 잘 마르고 있습니다. 제발 새끼 자구가 좀 순풍순풍 자구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많이 아팠으니까 자구 좀 이쁜 자구들 좀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자구들을 포트에다가 옮겨 심기를 하는데 요 아이들을 화분에 다 심자니 도자기 화분이 사이즈가 이렇게 막 커다란 것들이 없고요. 자구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사이사이 끼어 있는데 뽑아보니까 뭐꽤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들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분으로 선반을 만들면 선반에 올려놓기 좋게 정리하기 좋게 사각 풀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요 안에 있던 산목둥이 아이들을 지금 막다 옮기고, 그리고 요 아이들을 지금 당장 선반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옮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바닥으로 다 내려놨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제일 큰 화분이 18cm 화분. 그 다음에 작은 게 15cm. 그리고 요 아이가 12cm. 그리고 여기가, 얘가 10cm인가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작은 아이들 화분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 작은 아가들은 9cm. 제가 가지고 있던 9cm 화분까지 지금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솜념들이 낀게 있거나, 이제 또 자고 좀 일찍 떼어서 옆에다가 심어 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커요. 얘네들도 완전히 이렇게 대품이 됐답니다. 이렇게 대품이어서, 18cm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고 있어요. 여기 솜념이. 솜념도 자고가 지금 떼어내니까 얼마나 많은지. 하나, 둘. 이쪽에. 세 개. 저쪽에 아직 안 심은 게네 개가 있어요. 네 개. 그리고 여기도 솜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덟, 아홉. 솜념 자구만 해도 아홉 개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골드마리아. 골드마리아. 지금 비가 와서 날이 어둑해갖고 화면이 아주 맑게 안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원종 도감마리아. 원종 도감마리아.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삐딱해요. 다 이렇게 삐딱해갖고. 여기는 아메스트로. 누브라. 그다음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삐딱한데 여긴 골드 마리아. 골드니? 아니다. 얘는 노블레드 철아.
노블레드 철어의 그 쌩얼을 땄어요. 쌩얼을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쌩얼들이 커져서.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심었고, 얘도 15cm 화분에. 그리고, 자, 여기는 빅터레이입니다. 빅터레이 15cm, 12cm, 12cm 화분. 여기도 빅터레이, 짠! 이렇게 빅터레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요 아이들도 요거 다 떼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떼어놓은 거. 요 아이들도 지금 다 심어야 됩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아이고, 얼마나 많은지. 요쪽에도 지금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고요. 많아도 많아도 떼어내니까 너무 많아. 이렇게 자구를 아직 안 떼어낸 아이들도 있어요. 요것도 가운데 하나 띄고 여기도 떼어야 되는데. 요것도 다 떼어야 되네. 여기 지금 이렇게 틈새가 없어갖고. 지금 요 아이들, 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이렇게 새 아이가 다닥다닥 붙었잖아요. 요거를 다 떼어, 요 하나이를 떼어서 따로 심어야지 되는데, 엄청나게 큰 화분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떼어놨구나. 그리고 드디어 우리 토리마 낸시도 요렇게 자구를 내고 있는데 조금 그새 또 커졌네요. 여기 라노비아도 아직까지 이렇게 클 동안에 자구 하나도 안 내줘요. 저쪽에 블루드래곤도 자구를 하나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난도질을 쳐. 지금 여기 솜념 자구 여기도 하나를 아직 안 떼었는데요. 얘도 떼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이가 좁아서 얘도 또 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솜념 자구만 해도 10개네. 그리고 이쪽에 아이들 쭉, 그리고 여기 누브라, 그리고 저쪽에도 한네 아이를 따로 심어줘야 됩니다. 네 아이가 아니구나. 자구에다가 이쪽에 블랙킹 있는 블랙킹 두 아이를 사이에 있는 애를 또 뽑아서 떼어줘야 될것 같,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화분을 지금 막 이런 데다 이런 데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노블레드 철화 쌩얼입니다. 이 아이는 원종 도감 말이야. 요 아이도 빼야 되겠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이 아이도 빼야 돼요. 얘도 원종 도감 말이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날은 추워지는데 이걸 빨리 화분을 마무리하는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 저녁 때부터 이제 엄청 추워집니다. 내일 저녁 때부터 엄청 추워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내일 저녁부터 다음 주 내내는 여기 난방을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제라늄들 이렇게 예쁘게 꽃 피워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꽃 피워주고 있는데요. 제라늄 잠깐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아이, 너무 이뻐요. 색이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완전 �겹도 아니고 반겹이라고 하기엔 약간 모자란 듯하고. 근데 요 아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춘천에 언니네 카페 가서 작업을 하고 그 앞에 꽃집이 있어서 언니 선물로 꽃 사주려고 하다가 제라늄을 사주면서 저도 한 포트 요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꽃집 주인이 이름을 모른답니다. 그냥 제라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채 왔는데 이름이 뭘까요? 너무 이뻐요, 색감이. 얼마나 예쁜지, 자, 우리 여기 파고다도 드디어 꽃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핀토 프리미엄 바이올렛. 얘는 얼마나 꽃이 아주 커다랗고 정말 다른 꽃의 두 배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도 너무 잘 피어지네요. 그리고 아사르나스 티르는 이제 꽃이 다 됐습니다. 얘네는 자가 수정이 돼서 꽃대 총알을 달긴 달았는데 시원찮아서 이제 여기 꽃대를 잘라줘야 되겠어요. 총대를 단다고 흉내는 냈는데 제대로 안 됐네요. 여기 아사르나스 티르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인데요. 이 아이는 특징이 여기 줄기도 이렇게 아주 진한 핑크색이에요. 줄기가 이렇게 해갖고 드디어 꽃망울이 열렸답니다. 꽃망울이 이렇게. 여기 옆에 아사르나스 티르랑 꽃 화형이 비슷해요. 색감만 약간 다르고 입장은 이 아이가 더 이쁘네요. 훨씬. 자, 그리고 여기는 데니스예요. 데니스가 지금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꽃망울 올려주고 있고요. 데니스, 그리고 도브 포인트. 도브 포인트는 지금 이쪽 아이는 꽃이 다 돼가고, 여기 새로 꽃망울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처음에 핀 아이들은 이렇게 진한, 조금 진한 분홍색? 나중에 핀 아이들은 아직 흰빛에 연한 핑크빛이 살짝 있고, 자, 여기는 레드 판도라입니다. 레드 판도라 인사드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비가 점점 더 오네요. 자, 그럼 오랜만에 우리 다육이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 한 모습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은 다는 못했지만 빨리 부지런히 서둘러야 되겠지요? 자, 몽키야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그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